제24회 농심 신라면배 본선 11구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바둑입니다. 몇년 전만 같았어도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났다.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최종국일 것 같은데 두 기사 다 주장이 아니에요. 박정환 구단은 과거에는 주장으로만 나왔었지만 신진서 구단이 1인자로 올라선 다음에는 최근에는 주장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커제 구단은 계속 주장으로만 나오다 요번에 처음으로 주장으로 출전하지 않고 구자욱 구단이 주장이 됐는데,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그래도 그동안 역대 성적이 16승 7패, 농심 신남부에서 16승 7패로 이긴 판수가 좀 많은데, 커제 구단은 주장으로만 몇번 나오다 보니까 이바둑 전까지 역대 전적이 2승 3패에 불과합니다. 다 주장전으로 마지막 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장전으로도 못 나왔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과의 성적 어떨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기사의 역대 전적은 박정환 구단이 15승 14패로 한판더 많이 이기고 있는데, 이게 박정환 구단이 더 나이가 많으니까 한발 앞서가면 커제 구단이 따라오고, 그래서 계속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가 반복되고 있다가, 작년 LG배 아 삼성화재배였나요? 작년 삼성화재배 첫판 1회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한테 이기면서 한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기면 두 걸음 앞서가게 되는데 어떤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한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수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으로 봤더니 추천수 네 번째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엉터리 수는 아니고, 뭐, 나름 영부야 꼬은 수인데, 그닥 좋은 수는 아니에요.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두고, 사실 여기에서는 요걸 하나 찌르고 두는 게더 좋다고 돼 있는데, 그냥 뒀거든요? 그럼 커제도 이렇게 올라서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돼갖고 똑같이 됐어요. 나중에 찌르는 거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상계 붙여서, 요 형태는 이 돌을 일려쳐도 한점 따먹히게 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형태만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변 배석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었을 때 흙은 여기를 끊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거를 밀어 올리고 이제 세력을 쌓아서 이제 우변에 배기두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이걸 끊지 않고 상변을 넘으면 이 젖혀서 백이 흙을 압박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은 자세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젖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거를 한점 잡혀서는 흙이 조금 그런데요. 여길 두고 사실 요수로 그냥 한칸 뜨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여기를 뒀죠. 그리고 여기를 들여다보더니 이쪽을 뒀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닥 좋은 수가 아니에요. 여기 뛴 수도 그냥 두려면 이 오른쪽을 둬야 되는데, 여기를 두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 자리를 뛰었잖아요. 원래부터 백은 요 자리를 두는 게 정수라고 돼 있는데, 흙이 백한테 이 좋은 자리를 두개 해줬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에 대해서, 이 수도 아주 좀 독특한데 꼭 여기를 둬야 되나요? 커제 구단 이 수를 둔 의미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요두 점을 백이 잡으니까 백이 약간 좋은 출발, 한두집반 정도? 두집반 정도 좋은 출발이 됐습니다. 포석이요. 그리고 여기도 좀 작아요. 여기 상변에 쳐들어가서 뛸때 같이 뛰고. 이 들여다본 수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냥 이쪽을 혹을 친다든가 중화로 나온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흙이 이어지면 요 들여다본 수가 약간 손해가 되는데, 커제가 이걸 또 반발을 해요. 그때도 이쪽을 어디를 둬야 되거나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붙였어요.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갈라버리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백돌이 막 위아래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박정구대 요거 하나 교환을 하고 여기 상변을 뒀는데, 이 젖힌 수가 사실은 중대한 실착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느는 게 정수예요. 그래야 여기를 뚫어도 이렇게 돼서 이거를 버리고 이쪽을 좀 압박하는 게 있거든요. 이쪽 들여다본다든가 위에 씌운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실제는 여기다 뒀죠. 이게 왜 악수냐면, 백이 먼저 이렇게 응수를 묻는 게 있습니다. 단수 맞는 거뭐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그땐 뚫어요.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한 점이 잡혔지만 요 백일로 충분히 이득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이 상당히 좋아요. 거의 반면 비슷합니다. 이 정도 되면 반면 비슷할 정도로 백이 상당히 좋은 건데, 박정희 구단이 요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뚫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흑이 요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걸 따내는 게 아니 그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내는 게 조금 득인데, 이렇게 빠지니까 흑이 여기를 쳐들어가면서 백이 우세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 반면 비슷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백이 우세해봐야 뭐한 집, 한집반요 정도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피해갔고요. 여기를 한점 잡혀서 흑의 실리도 상당합니다. 요걸 따내냐 마느냐는 요쪽에 단수를 흑이 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상변을 돕고, 사실 이것도 붙여놓고 하는 게더 좋은데 그냥 돕고요. 이게 붙였을 때 끊고 한 점을 잡아야죠. 이건 크니까 잡는 게 맞습니다. 뭐 넘어도 비슷하긴 한데 잡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젖혔을 때 이렇게 패싸움 같은 게 나오고 있고 여기 늘었잖아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흑이 약간밖에 안 불리합니다. 조금 불리한데 이제 거의 다 따라와서 다시 비슷해지려고 하는 찰나에 백이 이걸 따내고 요거 패감 쓰고 여기 단수 치고 요 패감을 써서 이제 따냈잖아요. 백이 흑은 패감으로 여기다 붙이는 패감을 써야 돼요. 그럼 이거 안 받고 여기 둘때 젖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하변에 백 모양이 다 없어지고 중앙에 흑세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실전은 조그맣게 두니까 백이 따내면서 다시 백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이 조금 앞서가다가 박정원 구단이 실수를 하면은 허재 구단이 맞춰서 또 같이 실수를 해줘서 박정원의 실수가 없어졌던 일로 되는. 그래서 박정원 구단이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조금씩 계속 우세합니다. 여기도 조금 느슨하고, 사실 요거 당하기 싫으면 여기서 먼저 여기를 둘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건 취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단수 치고 빠져서 요 하변에서 흑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은 수가 좀 작아요. 이쪽이든 중앙이든 둬야 되는데 이게 좀 작아서 실전은 흑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조금 많이 온 감이 있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왔어요. 조금 한 칸만 들어온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백이 여기를 씌우니까 여기 나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흑은 이쪽으로 나올 게 아니라 이건 악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켜야 돼요. 요게 약점이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요걸 안 지키고 다르게 두면서 요수는 백이 이렇게 이쪽으로 받아줄 걸 기대한 건가요? 이거는 흑이 너무 잘 됐죠. 이거는 오히려 흑이 좋아질지도 모를 정도로 2하고 1은 흑의 대득입니다. 실전은 그냥 이으면서 지금도 이쪽을 보강해야 되는데 여기 뒀죠. 사실 바로 지금 이걸 둬도 되는데 박정원 구단이 이제 생각할 시간을 갖느라고 이걸 지켜놓고 여길 뒀잖아요.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똑같은 정도의 손해. 그러니까 이수도 백이 하변에 둔 수도 한두집 정도 손해. 이수도 두집 정도 손해예요. 흑은 여기를 닫아놔야 돼요. 여기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백도 건너붙이던가 아니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단수 쳐갖고 이거를 주는 건안 됩니다. 너무 커서. 그러면 있고 이렇게 싸우는 바둑이 되는데 백돌이 나오면 백이 더 좋죠. 근데 이거를 서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똑같아졌어요. 풍이고 백이 요걸 하나 하고 여기를 붙이는 수는 지금 요거를 하고 요거 요수 요한 수를 선수하고 싶어서 해놓은 건데 받고 건너붙이니까 여기서부터는 흑이 큰일 났습니다. 백이 좋아요. 이 돌이 공격을 심하게 당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냥 한점 잡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붙였거든요. 흑은 요두점 외면하고 이 오른쪽을 살려 나오면은 조금 불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원 구단이 붙인 건 실수인데 허재 구단이 이걸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두고 여기서 할수 없이 이제 요걸 나왔는데 따라 나오니까 이 흑돌이 위하고 아래가 찢어졌죠. 그럼 여기까지만 두고 박정원 구단이 이제 뭐 여기를 이런 데 붙인다든가 하면 한네집반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형세가 이 중앙에만 흑집이 안 나면 백이 확정가는 더 많아서 백이 앞서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젖히고 또 꼬부리니까 또 따라 나오고 여기서 요 상변을 움직이는 수는 나름 커제 구단의 승부수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잘 대처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대처를 하고요. 단수 치고 이거 나오고 끊어잡고 요 단수 쳤을 때 그냥 땄으면 박정환 구단이 한두집반 정도는 좋아요. 두집반 정도. 이거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집반 정도 좋은 건데 실전을 이거 꾸역꾸역 나오다가 이 단수도 얻어맞고 딸때 여기까지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포도송이로 뭉쳤고 두전 잡히는 맛도 남아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해졌습니다. 지금은 백이 좋아봐야 뭐 반집 막이 정도로 막 미세해졌는데 이수가 어마어마한 실책이에요. 당연히 이쪽 건드리지 말고 여기 우변을 막는다든가 들여다본다든가 이쪽 어디를 뒀었으면 꽤 미세한 바둑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인 게이 단수를 치고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쳤으면 크게 정말 곤란할 뻔했습니다. 여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두면 이렇게 따라 나와요. 이거는 다 죽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쳤을 때 어떡합니까? 받아주면 이거 늘던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죠. 뭐 살더라도 이걸 따내고 이게 살더라도 이쪽이 굉장히 괴로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1로 단수 치면 2로 이기도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박지원 구단이 느닷없이 2단수를 칩니다. 이거는 받아주면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끝장을 내주겠다라고 한 건데 그거 받아줄 기사가 없죠. 안 받아주고 이렇게 딱 반발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이어야 됩니다. 요거 교환이 크게 약간 2등이긴 하지만 이어놓으면 큰 탈은 없는데 약간 차이는 줄었지만 백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따버리고 흑이 이곳을 단수 쳐서 거의 역전 분위기. 사실은 아직도 이쪽 어디를 두면 뭐 여기를 잡는다든가 여기를 이런 걸 하면은 아직 역전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거 하나 더 밀고 나서는 역전입니다. 흑이 좋아요. 그래서 야, 이 바둑이 뒤집어지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 요거를 뒀을 때 이거 받고 이걸 젖혔을 때 그냥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런 활용을 자꾸 당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허재 구단 요걸 찔러서 아 이제는 진짜 미세졌습니다. 이건 뭐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미세졌는데 이제 이걸 잡고 살았죠. 그리고서 요걸 끊었는데 끊은 거는 붙이는 게더 좋다 그러지만 뭐 끊은 거 그렇다 치고 여기서 커제 구단이 이 단수를 치고 이었으면 여기 흑집이 나죠. 백이 요렇게 못 칩니다. 잡혀요. 그러면은 뭐요 정도 두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거 백 흑이 이어놓을 수도 있고 여기 흑집이 여기 생겨서 이게 반집 정도 흑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늘어줬잖아요. 그래서 백이 요걸 밀고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백이 살짝 좋아지려고 그런 찰나 이두점 단계 또좀 작아요. 이게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요두점 따지 않고 요한 점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장면에서 요한점 지켜서 단수 치니까 있고 그래서 귀를 살았는데 여기 붙인 수는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게더 크거든요. 받아주면 여기가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는 안 두고 이 흙이 이쪽을 깨는 수걸로 둘 텐데 어쨌든 여기 기분 좋은 자리여서 백이 조금 좋아요. 조금 반집 뭐 이런 상황에서 그걸 안 두고 여기 상변을 뒀잖아요. 이때 상대가 안 뒀다고 실전에 여기다 둔 수도 약간의 실책입니다. 지금은 거기보다는 이쪽 요쪽 요런데 아니면 여기보다는 큰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클것 같아요. 요쪽.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 늘어두니까 백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여기로 왔는데 요 교환이 백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넘고 밀어올렸을 때 흑이 이쪽으로 그 중앙으로 보강을 했으면 이것도 누가 이긴지 알수 없는 그런 반지 쓴 건데 중앙으로 두니까 사실 이수도 또 실수예요. 요렇게 두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이 부근에서 서로 간에 실수가 막 난무합니다. 여길 둘때 흑이 이걸 찔러 오면은 진짜 이거 뭐 누가 이기는지 알수 없는 승부 다시 가는데 갑자기 허재가 요리로 단수칩니다. 그 순식간에 백한테 이길 찬스가 왔어요. 여기를 차렷했으면은 이겼습니다. 요거를 따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하죠. 요 흑대와 못 살았으니까. 그러면 정수는
여기를 두는 건데, 변수치고 딸때 요걸 쳐요. 이으면 여기다 붙여서 빠질 때 이렇게 돼갖고 이 흑대마 못 살아갖고, 물론 또요 단수치고 여기를 끊어서 수상전 하자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백이 약간 좋습니다. 이게 흑을 잡아도 아마 패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좀 복잡해서 백이 약간 좋은 정도. 근데 실전은 이렇게 뒀잖아요. 그래서 여길 두니까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뭐 흑이 좋은 건지 백이 좋은 건지 해서 이 수도 딸게 아니라 단수 치는 게더 좋은데 땄더니 이렇게 되고, 이거 이 하변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백이 연결하는 맛이 남았잖아요. 이거 손 빼면 죽어요. 여기를 그 이쪽 집이 깨진다고 해서 이런 걸 따내면서, 그럼 여기 집이거든요. 여기다 붙여갖고 이 아래 그 흑돌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린 거고요. 백이 요 자리를 두면서 승기가 왔는데, 지금 이걸 단수 이어주는 건 백이 이걸 나가서 단수 치고 돌리고 한점 잡으면 뭐 큰일 나죠.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뒤로 단수 친 건데, 여기서 백이 따기 전에 요걸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은 받아야 되는데, 그럼 따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수로 우변을 가면은 이게 백이 이기는 코스입니다. 한 집이나 한 집반 이기는 코스. 근데 실전은 여기 그냥 떴잖아요. 여기서 흑이 이쪽으로 한칸 뛰었으면 흑이 한집 이기는 코스예요. 지금 여기를 두는 건 단수치고 이을 때 이쪽 따내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쪽을 먼저 이으면 여기 이어버립니다. 또 나오면 여기를 밀어요. 여기는 단수쳐도 뭐 이렇게 따기만 해도 되고, 여기 이어도 상관없어요. 요거 두면 이렇게 되면 사니까 한 집, 두 집으로 살아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 백이 하나 찔러두는 걸안 해서 흑한테 기회가 왔는데, 흑이 그냥 받아주니까 다시 박정구단한테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는 승률 곡선이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리고 요거 치중을 한 다음에 이수가 패착이 될 뻔한 또 대실착이에요. 이수로는 한칸뛸게 아니라 요렇게 날을 자르줬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요렇게밖에 안 돼서 넘어가면 여기 집이 생겨요. 요게 백이 최소 반집은 이기는 코스입니다. 근데 실전은 여길 뛰었잖아요. 그럼 흑이 이거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나올 수가 없죠. 끊기면 위아래가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는데, 요렇게 두면은 여기 넘어가지 못했죠. 이게 흑이 상당히 이득이라서 흑이 거꾸로 반집 또는 한집 반, 요 정도 이기는 그 정도 그림이 일로 찌르는 건데, 느닷없이, 정말로 느닷없이 갑자기 여기서 이걸 빠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국 해설자가, 오잉, 저거 뭐야? 왜냐면, 그 저수가 너무 작아서, 여태까지는 뭐한 집짜리 실수라서, 반집일게, 반집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수는 너무 작아서, 박정 구단이 여기다 두니까, 이젠 반집이 아니라, 두집반 이길 확률이 높아졌어요. 적어도 한집 반. 그래서 이수와 이수가 교환이 온다면은, 흑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박정 구단이 두 집반 이길 수 있는 바둑을 여기에서 요거 이은 것도 좀 작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차라리 요쪽 죽보다는 백이 여기 있는 게 차라리 더 커요. 요거 단수치고 단수치고 해서 여기 집 만드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데, 이거를 여기를 끊었다가 여기 한집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고 이수도 먼저 끼우고 하는 건데 여기 이었죠. 그래서 다시 박정 구단이 승리를 지키는가 보다 라고 있던 찰나에 이 패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상기패는 그 백의 선수 권리가 있는 그런 패인데, 허재구단이 지금 졌으니까 패를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패싸움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서 이 패는 원래 그냥 이렇게 받고 끊으면 이렇게 받고 하는 건데,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이렇게 둔 수는 버틴 건데, 박지원 구단이 당황하지 않고 요걸 끊어버리니까 요게 나중에 하나 보강이 되고 이게 하나 더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서 박지원 구단의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자, 이 다음에도 이제 패싸움을 하면서 계속 길게 두는데, 요게 또 작아요. 이거로는 그냥 이 패싸움 그냥 하던가, 여기 패감이 있으니까 패감을 그냥 쓰면서 하다가 했으면은 한집 반은 아직 이겼다 싶은데, 이게 작아갖고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반집 승부가 됐습니다. 다행히 패는 백이 패감이 더 많아서 패를 이겼고, 요거 하니까 따냈죠. 요렇게 굴복이 된 다음부터는 열애가 없어요. 박정 구단이
최소 반집은 이겨 있다. 다만 아까 한집반 또는 두집 반까지 이겼던 바둑을 좀 끝내기에서 손해를 보면서 딱 반집만 이겨갑니다. 일부러 상대방이 약 올리려고 한 건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패가 여기 두 개니까 하나씩 나눠 갖고 그냥 끝까지 다두고 이제 공배를 다 메우고 개괄해 봤더니 박정환 구단이 반집을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환 구단 이제 또 좋은 성적. 이제 마지막 한판 남았거든요. 농심 신라면배에서 박정환 구단이 한국에 우승을 안겨줬던 건맨 처음 출전했던 14회 대회 때. 그때 장외제 구단을 이기면서 2승으로 한국 팀에 우승을 안겨줬거든요. 그게 2013년 3월이니까 10년 전입니다. 10년 만에 박정환 구단이 혼자 3연승으로 한국에 우승컵을 안겨줄 수 있을지 내일 굿즈하워와의 일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